오인 활동 어쨌든 처음이신데 나름 장점 예상해 보면 뭔지 궁금하고, 기현 씨가 시작할 때뭐 서로에게 뜻깊은 말 많이 서로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 나눴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있으면은 주시고 싶은 멤버 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딱히 좋은 점이라고는 그냥 차를 한대 타고 다닙니다. 아, 네. 원래 두대 타고 다니셨죠? 네. 그것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네, 저희 멤버들 다 원래는 이렇게 차를 두대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대로 타고 다니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주은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냥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어색해서. 아니 어색한 것보다 약간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이렇게 손을 또 하필이면 잡는 장면이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안 잡는데. 그래서 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안안 잡는데. 잡죠.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또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또 상당히 그리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앨범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만 우리끼리 열심히 그래도 해보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팬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자, 보답을 하자 이런 말 하니까 저희 멤버들이 되게 촬영하다가 되게 울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일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셨어요. 두대 타고 다니다가 한대 타고 다니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또.